수석 졸업한 26세 여자인데 현재 독일로 석사 유학 갔습니다. 을묘일주이고 을주무진이고요. 이거 다음에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비평을 해야 하는 것은 관과 비겁 때문인가요? 일단 관비겁도 있고 관비겁도 있고 이 사람이 편자가 많거든요. 편자. 그죠?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비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지비겁에 직관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비평이 맞다. 비평이 맞다. 비틀어 꼬아볼 수 있다는 거죠. 꼬아볼 수 있다. 예, 직관력은 관 강한 것도 직관력의 요소지만 관이 있다고 직관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은 뭐다? 직관이 아니고 관은 직관이 아니고 분위기 파악이라고 했죠. 직관은 뭡니까? 분위기 그 안에 무엇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직관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에 대한 거. 그거는 뭐에 속는다? 공감에 속는다, 공감. 공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겁이 있어요, 비겁. 근데 일지비겁은 뭐가 강하다? 그게 강하다. 그런데 화해 일지비겁, 병호 정사는 둘다 있는 거예요. 관적이면서도 일지비겁이 있으니까 그걸 직관이라고 읽는 거고, 사실은 관이 없더라도 일지비겁만 있어도 뭐는 있다고 읽는다? 직관은 있다고 읽는다. 사람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호와 정사만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병호 정사는 관적으로 생각도 하면서 직관까지 있으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저분처럼 일지 비겁에 관이 많으면 눈치가 엄청 빠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미 기축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알아도 안 한다는 거죠. 알아도 안 한다는 거죠. 기미 기축한테는 그걸 바라지 말자. 그죠? 또 누구한테 바라면 안 됩니까? 사실은 갑인한테도 크게 바랄 거안 돼요. 자기의 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갑인들은 그런 거 알아도 무시합니다. 갑인들은 을묘는 어떻겠습니까? 을묘는 을묘? 자기한테 유리한 걸 판단해서,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걸 판단해서, 그러니까 갑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을은 무시하고 동조해 주는 것 같지만 무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동조는 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기 때문에 동조를 하면은 자기의 유리함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병호는 당연히 그렇고 정사도 당연히 그런 거고. 무진이나 무술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 해주고, 근이 나쁘면 안 해주고, 다른 거고. 그러면, 경신은 어떻겠습니까? 올인합니다. 올인하겠죠? 그죠? 경신은 올인합니다. 신유는 올인하려다가 맙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윤을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자는 이제 발등이 걸리면 움직이는 형태. 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해도 예스 하면 움직이는 형태였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